네, 안녕하세요. 강 과장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아라의 저자님 이상엽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전업 투자자 생활을 하고 계신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옥탑방에서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나와 있던데, 그럼 네. 현재는 주식으로 운영하는 금액을 혹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대략이라도. 대략은 해가지고 한 10억이 안 됩니다. 아, 10억. 왜냐하면 10억이 넘어가면 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 예, 그 그러시구나.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거기서 약간 단기로 또 운영하시는 거랑 네. 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전업 투자자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 직업들이 사실 주변에 많지는 않으니까. 네.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 하루 일과는요, 사실 전업 투자자라는, 한다는 거는, 제 시간을 그 뭔가 직장 생활에 좀 뭔가 좀더 보람된 일에 쓰겠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제 작가로 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예. 오전을 봅니다. 오전에 8시 반쯤부터 그 모니터를 켜서 9시 반까지 이제 장 시작할 때죠. 주식이 시작될 때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한 2시에서 2시 반부터 장 끝을 봅니다. 3시 반까지. 예, 그때에 이제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럼 하루에 그렇게 투자에 쏟는 시간이 그렇게 크지시진 않겠네요. 그렇죠. 예, 한 3시간? 그럼 중간에 비는 시간에는 혹시 뭐 다른 종목을 발굴하는 데 쓰시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예. 그때는 이제 제가 책을 쓰거나 운동을 하거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그렇게 그렇구나. 쓰는 거죠. 뭔가 되게 설레는 삶이네요. 직장인 입장에서. 예. 그러면은 이제 단타로도 또 운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생활비를 벌기 네. 위해서. 그게 또 하다 보면은 계속 수익이 나지는 않잖아요. 네, 좀 수익이 그렇습니다. 조금 잘안 나거나 그러면은, 예. 혹시 결혼을 하셨죠? 했습니다. 그리고 예. 자녀는 자녀분들도. 4명이나 아, 있습니다. 4명 있으세요? 예. 그럼 가족들이 예. 뭔가 혹시라도 이게 아빠가 수익을 잘못 내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한 뭐 그런 경우나 그런 건 그런 건 없었나요? 있어야죠. 아이, 그거야. 아빠가 혹시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걱정은 똑같고요. 이제 요새 같은 때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장에서는 단타가 안 됩니다. 요때는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 데이트레이더나 이런 분들도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땐 단타가 안 됩니다. 전부 장기 투자를 돌려놓고 요럴 때는 이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뭔가 예, 종목을 좀더 연구하거나 아, 이런 데 가끔 그럼 쓰죠. 예. 지금도 약간 비중이 그럼 장기 쪽으로 좀 많이 가 있는 장기로 건가요? 전부 다가 있습니다. 아, 예, 요새는 그러시구나. 단타가 안 됩니다. 혹시라도 전업 투자를 꿈꾸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이력을 보니까 대신증권 프로그램 경진 대회에서 금상을 타셨더라고요. 네. 이거는 뭔가요? 일단 제가 산업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산업공학과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응용수학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뭐 공대, 경영학과, 뭐 온갖 모든 공학에 이런 것들을 버무려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그 도구가 수학이거든요. 그 수학 중에서도 확률 통계를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룹니다. 예. 그런데 그 기술은 기술적 분석에서도 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어떻게 될 패턴을 찾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그것을 한번 주식시장에 한번 활용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려면은, 예, 증권사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석을 하면은 증권 API를 열어줘요. 그래서 그 증권에 필요한 모든, 그 분석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대신증권이 제공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투자 기법도 개발하고 이럴 수가 있었죠. 그러면 뭐 상금이 있나요? 네, 상금은 그 당시에 대상이 1,000만 원, 금상이 5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금상이었기 때문에, 예, 500만 원을 받았고요. 5명에서 누나 가졌기 때문에, 예, 100만 원씩 아, 받았고요. 같이 팀으로 이렇게 하신 거군요. 예, 세금을 떼고 나니까 7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돈으로 또 약간 주식으로 예, 하시고 그런 건가요? 아유, 그거 갖고 뭘 합니까? 근데 그거는 먹어야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니까, 예. 주식 투자로 옥탑방에서 교통사고 보상비로 받은 2천만 원으로 처음 시작을 네, 하셨고, 그랬습니다. 외벌이셨고, 네. 4명의 이제 자녀분을 키우면서 또그 주식 수입으로 강남에 30평 아파트도 마련을 아니, 하시고, 아파트 아니라 주택입니다. 아, 주택인가요? 예. 아, 주택을 마련하시고, 아파트를 샀어야 됐습니다. 예. 주택을 마련하시고,
경제적 독립 달성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좀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지금의 상태, 지금의 상황에 좀 되셨는지 네. 네,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교통사고 보상비가 있었고 이때 이 대신중고 프로그램 영리대 대상 아니 금상을 탈 때쯤에는 제가 이제 결혼할 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저도 완전 가난했던 건 아니고 부모님이 돈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부모님이 이 돈을 너한테 줄까?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할까? 라고 이제 저 결혼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객기를 부렸죠. 아,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아주 신앙이 깊으신 분이었고 저도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아, 제가 하나님께 직접 받겠습니다. 어머니 돈은 어머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패기가. 네. 아우, 패기 좋았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거를 교회에 기증을 하셨고, 그 이제 연해주의 학교의 하나, 건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운용을 하는데, 그때 마침 9.11 테러가 있었어요. 아. 예. 9.11 테러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오, 또 기회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대신증권 프로그램 경리 내에서 갈고 닦은 단타 실력을 발휘해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었죠. 아. 예. 근데 이제 결혼한 다음에 억이 넘어가는 돈이 있으니까 이 억이 넘어가는 돈을 가지고 주식 단타는 잘 안 돼요. 단타는 억 넘어가면은 단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통 얼마 정도로 예. 그럼 단타를 해야 되나요? 단타는 천만 원, 이천만 원. 아. 예. 많아도 건당 4천, 5천이 넘어가면은. 종목당. 잘 안, 예. 네. 한 건에 한 천, 이천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부동산 투자, 어차피 투자는 예전에 코인 나오기 전에 주식하고 그밖에 없었어요. 부동산밖에 그쵸. 없었습니다. 네, 예.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일단, 저분이 건물 주십니다. 그럼. 뿌듯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상가 투자, 오피스텔 투자, 뭐 온갖 걸 다 했는데, 갭 투자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되냐면, 이 투자의 목표가, 저는 이제 강남을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반포에서 자랐는데, 반포에서 계속 살고 싶지는 않고, 강남,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냥 살고 싶었어요. 근데 강남은 상급지지 않습니까? 근데 상급지 살 돈은 없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급지에 도박과 같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항상 상급지가 먼저 올라요. 아. 그렇죠. 그리고 하급지가 먼저 네. 떨어집니다. 아. 떨어지는 것도 하급지가 먼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급지 투자를 가지고 상급지 진입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동산으로 상급지 진입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상급지 진입을 위해서는 이거 완전히 다른 사이클로 가는 주식으로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주식 투자를 했고 이제 그게 이제 성공을 해서 상급지에 들어간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 이제 집이 다 마련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돈을 가지고 또 고민할 거 아닙니까? 네. 부동산을 할 것이냐, 주식을 네. 할 것이냐. 저는 주식을 결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금 때문에 그래요. 아, 세금. 예. 그렇죠. 부동산은 돈을 벌면은 양도소득세를 내는데요. 보통 이제 양도 차익이 10억이 뭐 5억이 넘어가고 10억이 넘어가고 큰 돈이 되면은 한 반은 세금으로 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는 10억이 안 넘어가면은 거의 없고요. 예. 1년에 10억인가요? 아, 그러니까 가족 포함 다 합쳐서 네. 10억이 넘어가면 아, 10억이. 예. 네. 코스피에서 한 종목에 1% 이상을 갖고 있거나 코스닥에서 2% 이상 갖고 있거나 뭐 코넥스는 4% 이상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분율이 1이나 2냐 아니면 가족 합산해서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면은 대주주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대주주는 양도소득의 22%를 내세요. 라고 하는데 2023년부터는 100억으로 올라갑니다. 예, 100억이 될 때까지는 저도 계속 주식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뭐랄까 주식으로 좀 성공했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많은 노력을 하셨던 기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주식 공부하시면서 내가 투자 공부를 위해서 뭐 이 정도까지 좀 해봤다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저도 근데 이게 대학생이었으니까 가능한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97년도, 98년도 당시니까 이제 대학생이니까 돈도 없고 시간은 많고.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때 막 그때 당시에 천만 원, 이천만 원 투자를 하는데도 그래도 막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니까 학교 공부가 전혀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네.
해봐야 뭐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 눈앞에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이 돈을 벌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책을 다 살 돈은 없으니까 서점에 갑니다. 연습장을 하나 들고 서점에 갑니다. 그래서 책을 다 읽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거나 새롭거나 아주 참고할 만한 건 여기다 적어요. 적고 나서 다른 책을 또 봅니다. 예. 그런 식으로 거기에 있는 책을 거의 다 읽어봤어요. 아, 예. 그게 몇 년도였나요? 그게 98년도였죠. 98년도.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젊었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미래를 알 수 있다. 내가 예측 맞춰낼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술적 분석에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사 경고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통 약간 또 예, 네, 성공하신 분들 보면 10학기를 네. 다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성공하신 분들 보면 학사 경고는 예. 한 번씩 받더라고요. 약간 예. 자기 원래 너무 좋아하는 거에 이제 내몰되면. 예. 근데 보통은 보면은 이제 그렇게 처음에 주식 투자로 약간 성과를 내다가 나중에 이제 뭔가 약간 자기만의 이 어깨에 좀 힘도 들어가고 네. 자기만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 이상하게 또 빠지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네, 그건 다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또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잘 성공하셔가지고 예, 다 있습니다. 부럽습니다.